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좋은 뉴스가 있어서 그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모유두 세포 증식하는데 이제 최신 기술이 개발됐다고 해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연세대학교. 제 모교입니다. 연세대학교 성종혁 교수님 연구팀이 모유두 세포를 이제 대량으로 배양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영국 피부학회지에 2019년 1월 발표를 했습니다. 산소농도 2% 정도의 저산소 조건에서 세포를 배양하면 세포 노화를 예방하고 증식률이 2배 가까이 올랐다고 해요. 모유두 세포 자체를 좀 먼저 설명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 모발을 생산하는 이제 뿌리가 있거든요. 모낭이라고는 모발 주머니가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모발을 생산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핵심이 되는 성분 중에 하나가 더말파필라 셀이라고 하는 모유두 세포예요. 모발의 뿌리 부분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의 배양이 어려워요. 배양 자체도 쉽지 않고 배양을 또 많이 하게 되면 모발을 생산하는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연구가 있습니다. 모발 복제, 모유두 세포 배양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있죠. 그런데 이제 연세대학교의 성종혁 교수팀에서 모유두 세포를 대량으로 증식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신 것이죠. 이게 이제 아까 말 저산소 요건에서 2% 정도 저산소 조건에서 세포를 배양했더니 한 증식률이 2배 정도 됐고 세포 노화도 예방이 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세포를 이식했더니 생착률도 더 높아졌다고 해요. 이 저산소 요건에서 이 활성산소가 신경 전달 물질로 작용을 해서 모유두 세포 증식과 성장인자 자극이 돼서 모발의 성장기를 유도한 원리라고 합니다. 성종혁 교수님께서는 2020년부터 이제 탈모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하실 거라고 했는데요. 이 연구가 계속해서 발전하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이 모유두 세포가 어쨌든 배양이 되면 어떤 주사 치료로도 모발이 날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또 생성이 되면 모발 이식을 통해서 또 다른 방법의 치료법이 나올 수가 있죠. 지금은 이제 환자분들 스스로의 모발을 채취해서 이식하지만 이렇게 되면 좀 우리가 배양을 해서 증식시킨 걸 이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치료법이 여기서 파생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기대되는 방법입니다. 임상에서 실제로 어떻게 나올지, 언제 실제로 쓰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서 탈모인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었으면 해요. 질문 또 있으시면 제 대머리 블로그 가셔서 질문 눌러주시고 남겨주시면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